열흘 넘게 우리무중이었던 수돗물 유충의 발생 원인은 예상대로 정수장에 있었습니다. 전국에 활성탄 여과지가 설치된 정수장 49곳을 긴급 조사해보니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정수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관리가 부실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홍진우 기자입니다. 양산지역 4개 공단에 물을 공급하는 범어 정수장. 환경부 조사에서 수중벌레 유충 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되자 양산시는 정수장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정수장은 지난 1998년부터 고도처리 시설을 운영 중이었는데 인천 지역처럼 역시 물을 정화하는 활성탄지가 문제였습니다. 시는 활성탄을 전부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 작업을 하면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가 활성탄지가 설치된 전국 정수장 49곳을 조사해보니 인천 지역 2곳을 비롯해 7곳에서 유충이 나왔습니다. 정수장 내 활성탄지에서 부화된 유충이 걸러지지 않고 정수장 배수지를 거쳐 가정까지 공급된 것으로. 다만 인천의 지역에선 배수지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유충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서울 구의회 암사 등 12개 정수장은 부실한 방충망 설치 같은 운영상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는 정수기를 오전을 많이 하지. 그래도 뭐 씻는 거는 수돗물을 씻어야 되니까 수돗물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빨리 원인을 찾아서 안심하고 수돗물 마실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전국 일반 정수처리장 435곳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닙니다.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은 7곳뿐인데 전국에서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의 정수장에서는 깔따구 유충뿐 아니라 날벌레도 발견됐습니다. 구자중 기자입니다. 유충이 발견된 인천 지역 정수장에서는 깔따구 유충뿐 아니라 날벌레 사체도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돌아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날파리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유입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정수장에 다량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인천에서 접수된 유충 관련 신고는 총 717건. 이 중 실제로 유충이 발견된 건 187건입니다. 인천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환경부는 인천 수돗물 유충과 관련한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충들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어떤 종류인가. 신고 건수는 전국적으로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늘까지 10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양천구에서는 실제로 유충이 발견돼 상수도 사업본부가 수거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지금까지 의심 신고가 19건 접수됐고 대전과 광주, 울산 등에서도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정수장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정수장들은 행여나 벌레가 생길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날벌레라도 들어올 수 없게 방충망을 아주 촘촘하게 설치를 하고 활성탄 흡착기 내에 해충 퇴치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한 채 확산 추세를 보이는 유충 사태에 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우리 국민들 올 초부터 마스크 대란에 시달렸는데 또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유충 걱정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샤워기에 끼워 쓸 필터와 정수기, 생수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영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샤워기 필터가 진열된 매대가 손님들로 붐빕니다. 진열대 곳곳은 비어있고 마트 직원은 제품을 채워넣기 바쁩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로 불안한 시민들이 몰린 겁니다. 혹시나 유충이 샤워하다가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상상을 하면 주부로서는 많이 끔찍하고요. 지금 안방하고 거실 거 화장실하고 싱크대 거하고 샀어요. 쓰이가지. 근데 또 확실하다 이게 안전성은 없지만 비싸지만 어떻게 막 건강을 위해서 바꾸는 거죠. 인천 지역 대형마트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샤워기 필터 등 수도용품 매출은 전년보다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필터 샤워기 등이 일찌감치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사이로 급격하게 고객분들이 많이 찾으셔서 수도 관련 필터를 전보다는 훨씬 자주 보충 진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이용하는 집도 크게 늘었습니다. 현관문 앞부터 집안까지 생수 박스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수돗물을 쓰지 못하니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생수로만 전부 다 목욕하고 머리 감고 밥해먹고 쌀 씻고 다 하니까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수돗물을 식수로 정화하는 정수기를 두고 소비자들의 문의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수기가 그 해당 유출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유충 같은 경우는 그거는 걸을 수 있다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서 수돗물 유충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